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저는 교회학교 초등 4, 5, 6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린의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롭게 마무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에 앞서 은혜라는 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디에 나오는 성경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아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많이 들어본 말씀들이시죠? 네, 모두 시편 119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 기록된 시편 119편은 176절로서 성경 중 가장 긴 장이기도 하고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말씀, 율법, 계명 등의 단어를 반복 사용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율법, 계명 등은 신명기의 언약을 뜻하며 그 신명기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기록된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로 익숙한 칠칠절은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매년 새 절기를 중요하게 지켰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마음을 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31장 11절 12절에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야훼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율법을 듣고 배우게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형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가식이고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감사를 통해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자를 뜻하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환경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끝이 없으신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감사가 형식에서 벗어나 진실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좋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할 때, 배우자가 승진하여 연봉이 올랐을 때, 넓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 이런 상황들에서만 감사한다면 그 반대의 상황이 내 삶에 펼쳐졌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황과 환경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셨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